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폐지를 앞둔 가운데 연말에 귀국한 유학생들이 공항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경찰과 대치하며 한동안 언쟁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다가 일부 학생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자신들에게 이른바 5+3 격리 방침을 적용한 데 반발해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 격리에 3일 자가 격리를 합쳐 모두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이런 5+3 정책을 폐지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별도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나 관찰만 하게 됩니다. 이런 전면 완화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